오늘은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위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아직까지 욕먹는 연예인 탑3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우 김승우는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승우는 영화 고스트 막마, 역전에 산다, 드라마 아이리스 등으로 많은 작품 속에서 깊은 연기를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1박 2일, 승승장구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배우의 모습과는 다른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김승우는 과거 배우 이미연과 인꼬부부로 유명해지면서 선남선녀 커플로 더욱 사랑받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김승우의 불륜이 이유가 되었다는 루머가 전해졌는데요. 김승우가 여배우 K씨와 바람을 피우면서 이미연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미연이 K씨와 헤어샵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 루머가 나돌 즈음, 김승우와 이미연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미연의 친구였던 배우 김남주와 김승우는 결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재혼 상대가 루머 속 K씨는 아니었지만 이혼과 재혼의 시기적인 상황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직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경구는 지난 1996년 연극배우로 활동 당시 배우 안내상의 동생인 안모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딱 10년째 되던 해인 지난 2006년 끝나고 말았는데요.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배우 송유나와 재혼했습니다. 설경구는 지난 2007년 영화 광복절특사에서 송유나를 만나 그때부터 사귀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경구의 전처 언니로 주장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설경구의 불륜을 주장하는 글을 적었던 적이 있었고, 여러 정황상 설경구와 송유나가 불륜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설경구와 송유나는 재혼 후 아들이 한 명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불륜이 아니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동갑내기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병역 문제도 해결했죠.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 한 명을 출산하고 홍상수는 계속해서 영화 활동을 해왔는데요. 1991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체류했고, 홍상수가 영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습득하는 동안에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영화 활동을 계속했고, 지난 2000년 영화 오수정, 2004년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 다양한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찍은 영화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6년 배우 김민희와 연인이 됨을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연인이라는 명목하에 조강지처를 벌이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직까지도 홍상수의 전 부인은 이혼을 하지 않아 홍상수와 김민희는 불륜 관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